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며 시작한 제로페이, 출범 10달 만에 민간으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번거롭다는 인식 때문에 찾는 손님이 없어서 사용률 높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시내 제로페이 가맹 편의점입니다. 제로페이 사용하시냐? 아니요. 손님들은 대부분 카드를 사용합니다.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편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번 손꼽을 정도 되세요. 가맹점이 비교적 많은 재래시장에 가봤습니다. 제로페이를 쓰면 10% 할인도 해줍니다. 직접 결제해봤습니다. 제로페이로 고깃값을 결제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마트폰 앱을 실행하면 QR코드를 촬영하라고 나오거든요.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상인은 카드 단말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는 수수료가 많이 나가고 제로페이가 좋죠. 그러나 사람 많은 식당에선 찬밥 신세. 일일이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는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공무원을 제외한 손님이 결제한 금액은 0원. 결제에 쓰이는 QR코드는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기름 뭐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닦아야 되거든요. 이거 계속 닦아야 돼요.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은 지난달까지 470억 원으로 목표액인 8조 5,300억 원의 0.55% 수준. 서울시가 출범시켰지만 10개월여 만에 시중은행과 이마트, 네이버 등 45개 업체가 참여한 민간 운영사로 이양됐습니다. 카드라는 매체가 상상도 못하는 편한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제로페이가 관치페이란 오명을 벗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